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인원 오버드라이브 특집 제2탄 JHS 이펙터에서 제작이 되는 더블 배럴 V4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페달이고요. 네. 이 2인원 페달 시장의 최강자 네. 라고 할 수 있는 이펙터입니다. 실제로 JHS에서도 많은 판매고를 올렸고요. 그렇죠. 얘가 그 많은 공을 세운 페달 중 하나죠. 그리고 이제 따로 두자면 뭐 문샤인과 모닝글로리 팔린 양이랑 걔네를 합쳐놓은 이 더블배럴 팔리는 양이랑 합치면 예,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자랑을 하고 있는 이펙터입니다. 실제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JHS에서만 많이 팔린 게 아니라 2인원 페달을 두고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판매고를 올린 페달이죠. 더블배럴 V4는 미디엄 정도의 가벼운 게인 레벨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게인 많이 나와요. 맞아요. 많이 나와요. 범용성이 매우 뛰어난 투명한 오버드라이브가 특징이고요. JHS의 두 가지 페달을 함께 넣어서 2인원으로 제작한 페달입니다. 메인 토글 스위치 한 개와 채널 부스트 토글 두 개, 총 세 개의 토글 스위치가 있어서 플레이어가 원하는 모든 드라이브 음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더블 배럴은 기존의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사용할 때 느꼈던 부족한 컬러감을 채우고 다양한 캐릭터의 톤을 만들 수 있는 이펙터입니다. 가벼운 드라이브 사운드부터 강력한 하이게인까지 모두 봐봐. 하이게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방금까지 뭐 그죠? 미드 어쩌고 뭐 미디움 정도라고 해놓고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강력한 하이게인까지 그러니까 하이게인이란 게 이 중중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커버할 수 있다. 그렇죠. 마샬스러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죠. 오른쪽 채널에는 문샤인 버전 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튜브 스크리머를 모티브로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된 JHS808 오버드라이브 서킷이 장착되었으며 오리지널 808 사운드를 고품질의 컴포넌트로 구축을 했습니다. 왼쪽 채널에는 모닝글로리 버전 4가 탑재되어 있고요. 투명하고 개방적인 톤으로 JHS의 베스트셀러 페달입니다. 토글을 사용하여 오버드라이브에서 하이게인까지 톤 메이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더블배럴에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3개의 토글 스위치와 2개의 드라이브 등 문샤인 버전 2와 모닝글로리 버전 4가 만나면서 더 확장된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페달 채널 전환이 풋스위치로 여기 보시면은 풋스위치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트가 있네요. 쉽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떠한 장르의 음악에도 상당히 유연하고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 페달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한 개의 리모트 인풋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JHS에서 나오는 리모트 페달을 사용을 해서 더 확장성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이쪽이 문샤인 버전 2입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그렇죠.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을 하고요. 클릿, 드라이 시그널의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드라이브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토글이 있는데요. JHS808의 게인량을 조절하는 토글 네.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모닝글로리 버전 4 볼륨,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드라이브,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절하고요.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드라이브 앤 부스트 토글로서 모닝글로리의 게인량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운데 보시면 센터 토글이 있는데요. 오더 토글을 사용을 해서 이펙터의 체인 순서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하드와이어랑 노브 구성이 거의 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 AB 네, 순서 바꾸는 바꿀 거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토글 스위치 성향도 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네. 네. 문샤인 먼저 들어볼게요. 네.
확실히 808 특유의 따뜻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어. 모닝 글로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비슷한 구성의 스위티랑 차이가 있네요. 저는 JHS 페달을 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네. JHS는 확실히 그 빈티지함을 추구하는 그쵸. 거에 그 자신의 색을 확실하게 입혀서 모던한 사운드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빈티지한 느낌을 쫓는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JHS의 페달은 다 따뜻하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가지고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톤이 따뜻하게 다가오고 근데 보통 따뜻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좀 다르게 말하면 좀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JHS 페달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 경계를 잘 건드려서 그 따뜻함이 답답함으로 가지 않고 네. 따뜻함이 정말 따뜻함에 있게끔 이제 그렇죠. 그렇게 세팅을 잘해놓은 회사였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러면 뭐 만져보죠. 네. 일단은 게인량을 좀 더 줘볼게요. 동일한 세팅에서 토글 스위치를 플러스로 아~ 약간 봉인을 확 풀고 이거 이 소리 좋네요. 그죠? 튀어나온 듯한. 다음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기분 좋은 소리들이 나네요. 동일한 세팅에서 역시나 위로 올려볼게요.
죽이는데? 저희가 원플러를 앞에 다루고 더블 배럴을 뒤에다 놓으면서 아 원플러에 비해서 많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X나 좋네요. 좋네, 와 정말 좋네요. 좋네, 얘는 사운드가 저희가 이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채널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펙터 체인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 안 내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그쵸, 쓰면은. 그쵸. 올려볼까요? 네. 게인 양을 좀 줄일게요. 네. 정말 멋있는 페달이네요. 은총 씨께서 더블 배럴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 험버커 픽업과의 궁합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왜 많이 팔렸는지, 왜 명기라 불리우는지, 왜 버전 4까지 나왔는지 사운드로 증명을 해내네요. 네.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JHS는 그냥 더블 페달들의 왕자다. 그 뭐
지금 이거 말고도 네. 제가 또 좋아하는 그 트윈 페달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한번 그 아 그렇지 그 이제 아마 이거 나왔을 때는 네네. 나왔겠죠. 그 앤디 티몬스 시그니처를 다루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앵그리 찰리랑 같이 뭐랑 붙었었지? 그게 기억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앵그리 찰리랑 뭐랑 있는 이 또 트윈 페달이 있어요. 네. 그거를 치면서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었었는데 그러면서 앵그리 찰리도 되게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이 JHS가 그러니까 이 또 이게 반대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개개인 페달이 다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너네들이 우리 페달을 하나가 소리를 좋아서 샀는데 근데 봐봐 우리가 두 개를 묶어서 팔잖아. 근데 너네들 사서 쓰잖아. 어때 좋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페달 다 사. 되게 좋잖아. 왜 자꾸 이것저것 쓰니? 막 이런 느낌을 이걸 치면서 또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익숙함을 가득 채운 2인1. 저희가 들었던 앨범의 모든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 진짜. 기타만 딱 두 대 있으면 됩니다. 싱글 하나 한복 하나. 아 그럼요. 팬더 깁슨이죠. 그러면은 정말 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로 녹음이 됐던 거의 모든 앨범의 사운드를 굉장히 유사하게 연출해낼 수 있겠다라는 네. 좀 근거 없는 네. 소리를 제가. 아니 가능할 드리고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함으로 가득 채운 2인1 페달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멋진 페달을 만났다. 죽네요. 저희가 정말 초창기에 더블 배럴을 한번 테스트를 했었어요. 둘이서 테스트를 했었고 방송에는 못 나갔었는데 그때 만났던 더블 배럴이랑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점수 한번 네, 먹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가고요. 원플러에게 한방 매겼네요. 아 네 JHS가 아, 사실 원플러도 진짜 좋았는데 이건 아마 좀 개취가 반영된 그쵸.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달라요. 성향이 너무 달라요. 아까 은총씨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한 그리고 풍성한 드라이브 사운드 중에서 좀 더 빈티지 성향이냐 좀 더 모던한 성향이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랜만에 늘 뭐 새롭긴 하지만 즐거웠던 특집이었던 네. 것 같고요. 2인1 페달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이 드라이브 계열이 아니더라도 이런 2인1 페달을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